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 미생물 이야기. 이번 시간 주제는 미생물은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로봇 기계. 예,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발효 미생물은 로봇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발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발효 미생물이 로봇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잘한다 칭찬해주면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얘들도 먹고 또 잠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먹었으니까 다시 또 싸야 되죠. 예,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걸 먹이면 이제 건강하게 되고, 좀 이상하고 나쁜 걸 먹이면 좀 빌빌거리고, 또 뭘 먹이느냐 따라가지고 얘들이 달라집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야기가 안 들리는가 봐요. 제 유튜브에 저희들 그 동영상이 아마 한 지금 2천 한 몇백 개가 있습니다. 2천 몇백 개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가 봐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효 미생물은 로봇가 아니다. 로봇은 우리가 에너지만 공급을 해주면 되죠. 뭐 전기면 전기,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저 로봇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만 공급을 하게 되면 낮이고 밤이고 24시간이고 365일 동안 막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이렇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죠. 로봇은. 근데 사람은 뭐 8시간 일하고 나면 또 잠도 뭐 한 6시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인간은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근데 로봇은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발효 미생물이 로봇인 줄 알고 왜 안 돼? 왜 안 돼? 막 자꾸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애들도 일할 때는 일을 합니다. 발효할 때는 지 나름대로 막 이런 이제 그걸 하고 또 저것들도 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쉴 때는 또 쉬어야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쉬어야지 다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이제 미생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당이죠. 당, 이제 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당을 제가 좋아하는 그로 요리를 해주면, 근데 요리를 한다 해가지고 뭐 불로 뭐 구워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 때는 좋아하는 당도가 있습니다. 나 식초, 발효 식초 만들고 싶어. 나 발효 술 만들고 싶어. 나는 발효 음식 만들고 싶어. 나는 발효 음료 만들고 싶어. 그럴 때마다 얘들이 좋아하는 당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당도 그걸 우리는 브릭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제 20브릭스, 24브릭스, 뭐 15브릭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뭘 발효하고 싶을 때 그 당도를 맞춰주게 되면 얘들이 신이 나서 그 일을 잘합니다. 근데 나는 저기 발효식초 만들고 싶은데 설탕을 그냥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당도를 한 40브릭스 만들고 40브릭스면 완전 설탕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얘들이 식초 만들겠습니까? 일 안 합니다. 아니 물게 이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도 미생물들도 우리하고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가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도 언제 일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얘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계속 지켜봤어요. 이제 완전히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근데 얘들이 깨고 막 일어나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실은 인시에 일어납니다. 인시. 인시라고 그러면 새벽 3시에서 5시를 이야기하죠. 인간은 새벽 3시에서 5시에 이렇게 잠이 깹니다. 의식이 깹니다. 깨가지고 보통 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스님들이 인시에 새벽 3시에서 5시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정구업 지나면 도량석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예불도 드리고 뭐 징징징징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은 원래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시에 보통 해가 뜨죠. 이제 묘시에 해가 딱 뜨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짐 챙겨가지고 밭으로 일을 하라고 하고 이제 요즘이야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뭐 그때 일 안 하고 밤새도록 일해도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인간의 그
몸뚱이, 이 몸의 시간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일시예요. 3시에서 5시. 미생물은 언제냐? 미생물은 자시입니다. 자시. 자시는 이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일양 오음의 세계입니다. 이 또 조금 어렵죠. 일양 오음. 제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 아버지를 뭐, 아버지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내 배운 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뭐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배웠습니다. 이제 음양 오행이죠. 역학.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엄청 잘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그걸 강의를 잘하는지 아마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 아버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쳤지만 이제 제 아버님을 가르친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손 꼽는 분이죠. 이제 그분께서 또 저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방면에 이제 조금 잘하는데 이 사주팔자 역학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이제 이 역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운을 공부를 하는 거죠. 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좋다 아니면 나쁘다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여러분들이 자지우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운 좋아라고 하면 운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운 나빠 하면 나빠지고 이런다 그러면 배울 가치가 있죠. 근데 좋은 운과 나쁜 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운빨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운이 오면 좋죠. 나쁜 운이 오면 완전히 힘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운이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왔었을 때 그 아픔과 괴로움은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딱 하나 느꼈던 게 이 역학의 마지막은 허무함이구나.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쁜 걸 좋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쁜 것도 이제 우리가 언제 나빠진다, 언제 좋아진다,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공부 좀 하면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데 가면 그 사람 귀신처럼 잘 맞추잖아요. 저도 뭐 좀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나쁜 걸 좋게는 나쁜 걸 좋게 하고 뭐 좋은 걸 나쁘게 하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미생물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 사람 이제 인체 생명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시지만 인시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어쩌고 하지만 미생물들은 자시 밤 11시에서 1시 그때 뽁뽁뽁뽁 하면서 잠이 깨면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 자시다면 축시잖아요. 그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설 해가지고 쫙 하다가 미생물들이 언제 잠자는 거 아니 신시에 잠잡니다. 신시면 이제 새벽 신시면 한 시에 세시 세시 다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부터예요. 이제 그다음에 묘 유시면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이제 오후 3시부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까지 신유술시에 이제 비틀비틀비틀비틀 하면서 좀 이렇게 꼬그라집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막 밤중에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올빼미처럼 막 온 데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듯이 미생물들 중에서도 다 자야 될 시간에 신유술시에 뭐 꼼짝거리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 생명체들의 그 시간 이제 흐름 이런 걸 이제 눈뜨고 부릅뜨고 이제 그러니까 눈뜬다고 보이지는 않죠.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 이제 저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단 그들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미생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하고 미생물 시간하고 똑같이 동일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헷갈립니다. 정신이 없고 이해가 안 되죠. 미생물은 미생물의 시간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다르죠. 미생물은 미생물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걔들이 제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그들의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다른 시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뿐이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 마음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해 하는 이런 이제 고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잘하는 그런 이제 이런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미생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거 나면서 이해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조금 발효를 여러분들 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압니다. 자 오늘 미생물은 로봇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